자, 이제 라멘입니다. 라멘에 대한 모멘트법 적용입니다. 자, 먼저 유효강비입니다. 첫 번째, 유효강비. KECA 대 KECB KECD는 다 고정이네. 맞죠? 이것만 다르고, 맞죠? 5분의 2i 대 4분의 2i 대 4분의 3 곱하기 3i는 4대 5대 5.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지금 유효 강비를 계산했고요. 그러면 바로 적겠습니다. 부재 AC. 예. 모멘텀은, 아, 이거는 지금 뭐 잘못됐네요. 다시 적을게요. 이건 C, B, D에서 C, A, C, B, C, D, B, C, D, C. 자, 유효강비 없고요. 4, 5, 5 없고. 맞죠? 그 다음에 모멘트 분배율입니다. D, F, C, A 대 D, F, C, B 대 D, F, C, D는 14분의 4, 14분의 5, 14분의 5 없고 14분의 4, 14분의 5, 14분의 5. 그 다음에 고정단 모멘트입니다. 자, M, F, A, C는 마이너스 8분의 P, L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는 마이너스 8분의 20 T, F. 거기서부터 A, C 부재 마이너스 8분의 20. M, F, C, A는 마이너스 MFAC는 8분의 20 TF 8분의 20 MFCB MFBC MFCD MFDC는 0이죠. 0, 0, 0, 0입니다. 따라서 이 불균형 모멘트는 없고요. 다 8분의 20, 마이너스 8분의 20, 마이너스 8분의 20 없습니다. 분배 모멘트입니다. 마이너스 7분의 5, 마이너스 28분의 25, 마이너스 28분의 25 없습니다. 전달 모멘트입니다. 이 전달 모멘트는 마이너스 14분의 5. 그 다음에 이거 얼마? 마이너스 56분의 25. 0, 0, 0 없고요. 불균형 없죠? 0이죠. 없습니다. 이제 재단 모멘트입니다. M AC는 마이너스 56분의 160 마이너스 2.857 TF 미터. 반시계 MCA는 56분의 100입니다. 1.786 TF 시계 방향입니다.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2.857
1.786. MCB는 마이너스 28분의 25는 마이너스 0.893 반식이 방정. MCB 마이너스 0.893. MBC는 마이너스 56분의 25는 마이너스 0.446 반식의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0.446. MCD는 마이너스 28분의 25. 똑같죠? 마이너스 0.893. 반대입니다. 마이너스 0.893. MDC는 0이죠. 따라서 이 재단 모멘트의 단위는 DF미터죠. 자, 지금 모멘트 분배표를 해서 풀어봤고요. 2022년 5월 20일 암빙했습니다. The best or nothing. 감사합니다.